오전에 씻고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열 가지 회향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회향이다. 둘째는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이다. 이제 두 번째 불계 회향, 이걸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이라 하는데, 우리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열 가지 바라밀, 십바라밀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은 보시, 두 번째는 지계, 인욕 이렇게 가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십지에 가게 되면 수행법을 쭉 나열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는 걸 기준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시바라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제일 큰 번뇌가 탐심이죠. 탐욕을 없애는 데는 자비보시가 가장 그 치료법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계율을 부처님이 하지 마라 한거 하지 마라.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수행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 계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다음 어떤 선정이라든가 또는 정진이라든가 반야바라밀이 완전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오전에 나눠드린 거기 보면 일곱해서 그 티싸 비구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거기 이제 한 두어 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티싸 비구는 질이 좋은 가사 한 벌을 공양받자 매우 기뻤다. 그는 그 가사를 내일부터 입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티싸는 그 가사를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그는 가사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기에 다음 생에는 가사에 깃들은 벌레가 되어 자기가 남겨둔 품질 좋은 가사에 깃들어 살게 되었다. 디사 비구는 그의 가사를 물려받을 제자가 없었으므로 그래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료 비구들은 그 가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한 조각씩 갖기로 했다. 그러자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던 벌레는 그 가사는 자기 것이니 아무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부처님께서는 가사에 집착하여 우는 벌레 울음소리를 천이통으로 들으시고 부처님은 사람을 보내어 디사 비구의 유품을 정리를 7일 뒤에 할 것을 명하시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가사불사 이런 데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있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행자 생활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이제 금강계단에 가서 수계를 받는다 이러면, 그 마치 어떤 기분이냐 하면 서울대학 합격증 받고 처음 학교에 등교하는 정도 된다 할까?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 날 대통령 취임하러 가는 그 정도 기분이라고 할까? 어디 강 교수님 맞습니까? 스님들은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입으면 도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가사를 항상 탁 이렇게 단정하게 접어서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는 곧 스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행자생활 끝에 이 가사를 입으면 자기가 아직 좀 우리 절진말로 하면 완전 푸중이잖아. 그죠? 푸중인데
자기가 그 3개 대도사나 되는 것처럼 도를 다 이룬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 가사를 다 입고 큰 스님 시자를 했는데 아니 저 80보살들이 연세가 많은 그런 보살들이 큰 스님한테 와서 삼배를 탁 올리고 시자가 옆에 있으니까 옆에 시자 보고도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난다고 그 절을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막 나중에는 절 안 하니까 좀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사람 습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입으면 외모로 보기에는 그죠? 내가 전에 행자교육원에 교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출가 연령이 50세 제한이었거든. 그때 내 나이가 55인가 그랬는데 50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온 행자가 수계를 받고 가사를 턱 입고 보니까 뭐 지난 애나 뭐 늙은 것도 비슷하고 우리는 한 중된 지 한 35년 돼 가는데 이제 바로 개받아 가지고 또 같이 있으니까 어떤 스님은 인물이 잘 생겨 가지고 그 은사 스님하고 같이 이래 갔는데 은사 스님한테 절 안 하고 그 해중한테 정을 안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소화 잘 되라고 내가 일부러 웃겼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디싸 비구는 중노릇을 그래도 잘한 비구입니다. 아주 이제 참 금난 가사 같은 좋은 가사를 공양을 받고 내일부터 입으려고 했는데 참 이게 이제 명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사에 대해서 가사는 막 부처님께 인사하고 예불할 때 주로 입는 건데 그 가사를 놓고 가기가 그래서 그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가 돼가지고 옷에 사는 이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가사에 딱 그 속에 들어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천안통 천이통으로 보고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 상자가 없으면 그 유품을 대중들이 나누어 가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이 좋은 가사니까 이제 이걸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래 이제 나누어서 쓰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기 살고 있는 터전인데 그거를 자른다니까 이 벌레가 돼서도 집착이 있어 놓으니까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부처님이 되니까 그 소리 들었겠지, 그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유품을 정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래도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일주일 만에 천상에 태어나고 이래 해서 이제 나중에 그 가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왜 부처님이시여 왜 7일 뒤에 유품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래 하니까 부처님이 죽은 디싸 비구가 그 가사에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태어나서 가사에 살게 되었는데 그 가사를 동료들이 나누어 가진다 하니까 막 집착이 있어가지고 막 성을 내게 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막 울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진심을 내면 이제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주일만 기다려주라 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다시 정리해서 하기를 그 다음 장 6째 줄에 나오죠. 비구들이여 집착은 실로 무서운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와서 새를 삭히는 것처럼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사와 음식과 약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풍족하기를 바라고 집착해서도 안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새에서 생긴 녹이 쇠를 삭히듯 자기가 만든 집착이 자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참 별거 아니게 생각되는 옷 한 벌도 이렇게 집착을 하면 그런 엄청난 그런 과보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회항을 알려면 마음에 집착을 없애야 된다. 집착은 곧 탐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탐진치 이것은 한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십지를 닦을 때, 열 가지 바라미를 닦을 때 보시, 지게, 인욕 요 세 가지를 잘하면 탐진치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대 번뇌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를 닦으려면 탐심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 바라밀. 예. 오전에 제가 그 우리 불자들을 보시하는 거 하고 크리스찬 기독교 믿는 사람이 헌금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한두 푼도 아니고. 예. 그런 걸 하려면 돈 쓸 데가 없어서 보시했을까요? 예. 내가 일생 동안 모은 거 이거 가장 뜻있게 어떻게 써야 되겠나. 그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 혈연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 아들, 딸 그 유산 받을 사람이 이제 유산 받을 때쯤 되면 본인은 늙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내 자식이지만 다 알잖아. 근데 그거다가 무조건 갖다 주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집이 옛날 구식이 돼서 7형제입니다. 7형제. 근데 신심 없는 사람은 부모 돌아가셔도 제사도 안 모실라 그래요. 현대인들이 신앙이 없으면 옛날에 못 살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요즘 말로 야가 빠졌어. 옛날에는 어른들 때문에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제사는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뭐 화장하지 뭐 봉분도 안 만들지 또 뭐 수목장 한다 하지 뭐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도 안 지낸다 하지 편하고 돈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하더라고. 신앙은 없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스님들 출가해가지고 그 스승상자 인연 맺어놓으니까 무슨 뭐 피가 묻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절에서 만난 인연으로 그 평생 시봉하고 돌아가시면 49제까지 다 모시잖아. 근데 요즘 유산은 유산대로 물려받아 놓고 제사 안 지내려 하잖아. 더구나 우리 불자들은 안 그렇지만. 이 참 그게 그러면 내가 그래요. 제사 안 모시려면 유산도 받지 마라. 제사 안 모시려면 유산 받지 마라. 근데 받을 때는 그냥 서로 싸워가면 받고. 이게 인간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그냥 종교가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종교다.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 부처님이잖아. 불교는 부처님 만드는 종교고 또 부처는 안 되더라도 인간을 만드는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한번 받았으니까 더 이제 법문 잘해야죠. 회항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고 대승을 대승답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에서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가 있는데 앞에 십주, 십행, 십회항을 우리 이제 스님들이 삼현이라 그럽니다. 삼현. 세 가지 뛰어난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믿는 단계고 그 다음 십지는 한지가 전부 성이냐. 그래서 삼현 십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십지는 땅과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거든. 심으면 심은 대로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죠.
그럼 그 거둘 수 있는 인연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십회향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러면은 내 삶이 그만큼 커지고 넓어지는데, 내가 애써서 벌긴 했지만 그 돈 벌 때 그 여러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피땀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자기가 세운 기업이라고 회사 돈 가지고 소송비 내지 뭐 비자금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기들 용돈 쓰듯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윤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진짜로 잘하는 기업은 오히려 거기에서 후생 복지비 만들고 직원들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향이라는 의미를 좀 더 폭이 넓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본래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업보술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권에서 이제 인과응보 사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불교가 나중에 점점 대승화되면서 이제 회향 정신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소개한 청량소 십지품하고 그 전부 34권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 십회향품이 분량이 입법계품 다음으로 많아요. 입법계품은 우리 목판본으로 20권이고, 요 십회향품은 6권인가 그래요. 십지품은 5권이고, 이게 그만큼 십회향품이 어떤 가지는 위상이 크다는 거죠. 입법계품은 21권인데 전부 이제 선제동자가 많은 선지식을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고, 십회향품은 그 안에 보면 특히 제6회향에 들어가면 내 몸에 가진 거, 피, 살, 무슨 내가 가진 왕의 자리 이런 거 온갖 거를 60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회향은 보시다,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로 하면 내가 지은 걸 내가 받는 건데, 이 대승에 가면 회향을 잘하면 내가 조그마한 공덕을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니까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공덕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인들의 세계가 엮어지려면 회향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저 내 가족, 내 핏줄, 내 자식 이것만 따지면 사람이 평생 그냥 자기 집 고군벅이 살리고 마는 거라. 근데 시야가 좀 더 넓어지면 오전에 말한 것처럼 여물은 소가 먹었는데 배가 터지는 건 말이 터졌잖아.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말에 뜸을 놓는 게 아니고 돼지 어깨에다 뜸을 뜨니까 말이 났더라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것이 회향정신으로 나와 남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즐겁고 내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경주 최씨가 그렇게 살았다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칭송하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경주 사람만 경주 최씨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야 우리도 그렇게 살걸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덕을 베풀던 사람이 모슬병에 걸렸다, 그럼 뭐 어디 저 외국에서 의사도 안 오겠어요? 아주 좋은 의사 서로 그냥 요즘 저 청와대 국민청원 하듯이 좋은 의사 나와라 이러고 막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살리려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범부가 되느냐, 거기에 이제 회향이라는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교주신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의 삶 전체가 회향이에요. 부처님의 삶 전체가 회향이라.
오시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오셨고 또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도 80만 살고 돌아가신 것도 중생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법화경 공부하는 법화행자들은 지금도 인도의 영축산 열애향실에서 지금도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시고 부처님 아직 안 돌아가셨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저는 저 절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부처님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무슨 그런 깐난쟁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했죠? 대답 잘못하면 지옥 간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가 가진 범부의 생각으로 성인의 말씀을 함부로 비판하면 정말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비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이 좁은 소견으로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요즘 제법 뜨는 법사가 그런 소리를 한대요. 전에는 그 목사 어중간한 사람이 불교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기독교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래가지고 너희들 봐라. 인도에 그 성지라는 데 가봐라. 거지가 득식을 하고 금강경 첫 구절에 밥비를 먹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노? 그렇게 떠들었어요. 뭐 글만은 그렇다 치고. 근데 이번에는 불교 법사가 그런 소리 한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법사인가 이래 보니까 조금 공부가 덜 됐어 내 보니까. 화엄경을 보면 거지가 되고 금강경을 보면 부자가 된대요. 그 참 보고 공부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길래 원래 저기 샘이 깊은 물에 뚜레박 줄이 짧으면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없잖아. 샘은 깊은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소리 합니다. 뭘 모른다는 이야기니까 혹시라도 그런 소리 들리면. 근데 요즘 그 법사가 제법 뜬대요. 근데 이제 말은 가려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했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는 그게 태어나자마자 그랬다 하니까 사람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제가 법화경을 보니까 법화경에 열애 수량품 같은 데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오거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 오셔가지고 미륵 문수보다도 훨씬 더 먼저 성불 했는데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6년 고행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래 강의할 때 그런 소리 하는데 부처님은 6년 6년 12년 만에 성불을 했는데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은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성불했죠? 서울 사람들은 푸떡 알던데 육조 해능 스님은 8개월 만에 도를 깨달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보다 육조 해능 스님이 더 뛰어나다고 그래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근데 그것은 개월수로 따지는 게 아니야. 법화경에 보면 대통지승 부처님은 10급 만에 성불했다는 분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같이 둥근 중생 중근기 하근기가 조금 하다가 포기할까봐 나도 이렇게 애먹고 했다 이 이야기 하시려고 일부러 12년 공부해서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삶이 보면 중생들을 위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뒤에 삼계가 모두 고통뿐이니 내가 모두 너희들을 편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앞에 말만 듣고 보면 와 혼자 지 잘났다 소리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뒤에 그 말씀이 당신이 깨닫고 나서 정말로 온 천지 돌아다니시면서 온갖 중생을 제도를 다 했기 때문에 부처님 그 삶 자체가 회향입니다. 부처님이 결혼해서 아이 낳은 모습을 보이고 또 중생이 하는 일 다 먼저 하시고 또 다음 대까지 이어놓고 그리고 출가하셨죠. 이거는 뭐냐? 모든 중생이 따라해라 이 말이에요. 머리 깎고 출가한 청정한 비구 스님들만 성불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도 모두 집에서도 열심히 하면 다 성불할 수 있어. 요즘도 요 가끔 화장터에 보면 그 사리가 나오잖아요. 일반 그 불자들도 돌아가셔서 화장터에 가서 사리 나온 사람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나 우리 스님들만 성불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스님들 험담을 좀 할게. 어려서 출가해가 혼자 산중에서 돛닦고 성불하면 중생들의 그 어려운 애환을 모르죠. 요즘 재벌 2세 3세가 서민들의 고통 모르고 갑질하다가 잘못되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겪을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왕위를 버리고 가진 것 다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착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죠. 그게 탐심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일 먼저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왕위부터 버리고 나중에는 출가할 때 입던 옷도 다 버리고 갔죠. 또 삼시전에서 그 새 부인과 더불어 잘 지내고 출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수행을 택하고 성불하신 것은 그 세간적인 오용락이 결코 마지막까지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 요즘 스님들이 출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지금부터 돌아가셔서 하나씩 더 나아요. 그래서 스님들 자꾸 출가시켜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절에 들어와야 불교가 발전해. 나이 먹고 커져 어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절에 들어오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이 못 돼. 그래서 불교 걱정하시는 분들은 스님들이 자꾸 젊은 스님들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 오늘 우리 시자 봤죠? 절에 일찍 돌아가지고 절하고 절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저런 사람 만들려면 내 자식들, 내 손자 이런 사람들을 출가시킬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많은 불자들이 계율 때문에 성불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고행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성으로 가려면 그런 어떤 기본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비보시하려고 하는 회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집착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부산에 어떤 불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돈 걱정 뭐 다른 걱정은 안 하는데 아들이 그것도 외동아들인데 40살이 다 됐는데도 아직 선언을 여러 살을 보고 또 본인도 가고 싶어 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장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그때가 한 뭐 7, 8년 전인데 애는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통 인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하루는 절에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 얼굴빛이 안 좋은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사님 사업 성공해가 집안에 재물도 많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러니까
아, 스님은 저는 다른 걱정은 없는데 40살 된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걱정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장가 보내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실래요? 이러니까 예, 뭐 아예 장가만 보낸다면 뭐든지 하지요. 그래요? 그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짐을 받고 이제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밥을 사주세요. 그러려면 돈이 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얼마나 들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글쎄 한 1,000만 원 예산 잡고 그동안 주위 사람들한테 밥 안 사고 얻어먹은 거 그래가지고 구두쇠란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돈이 좀 들어야 됩니다.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아들 장가 보내면 그 남는 장사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참 뜸을 좀 들이더니 아이고 스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어. 한 달 반 정도 됐나? 우연히 절에 이제 49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49제 7번 제를 지내면서 그 보살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이 집에는 또 36살 먹은 처녀가 있는데 또 시집을 못 가서 안달이야. 또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그 두 집안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춘 남녀는 서로 좋아가지고 자주 만난대요. 예. 근데 어른들이 이게 별로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딸 가진 보살, 이제 서울 사는 보살을 이제 재에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니까 스님 말씀 듣고 사주를 해가 보니까 좀 그 좀 덜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부산 그 신랑도 아직 아니지. 부산 그 뭐 40살 먹은 총각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막 그래 하는 걸 한 달에만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집 안 보낼 도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내가 그 아들 둔 부산 보살을 불러가지고 여기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두 집안이 서로 화합해서 사돈이 되려면 양쪽 집안 조상 다 모시고 천도제를 한번 잘 지냅시다. 내가 이랬어요.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보살이 처음에는 내가 한 10년 돼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제비를 깎아돌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스님 제를 올려주십시오. 응? 왜냐? 알고 보니 처녀 총각이 빨리 제 지내고 결혼식 날 잡자고 난리. 그래서 제를 모시고 결혼식 주례까지 서줬는데 나중에 아들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그래 밥 사주고 아 장가 보내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러니까 한 7개 들었다네. 그래가 아 이 저 천도제 지냈는데 300 드리고 그 나머지 내가 1,000만 원 써라 했는데 500도 채 안 든 거야. 근데 이 세상에 구두쇠 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더구나 이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니 어느 여자 아가씨가 그 시집가를 하겠어. 근데 이제 예, 정말로 내가 한 말이 맞아 떨어졌던지 그냥 밥 사주고 막 이래가 전에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소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도를 딱 시작하면 정말로 탁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스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위에 베풀지 않고 나쁜 소문 나면 생각지도 않은 우환이 생기고 그죠? 그것이 장애가 돼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일이 되는 거라. 그래서 회항하는 마음을 가지면 풀리지 않던 일도 술술 풀려나간다. 그래서 이 경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등일체불 회항 경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여러 선근으로 부처님께 회항하고는 다시 이 선근으로 보살에게 회항하나니 이른바 원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원만케 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은 청정케 하고 바람 일다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만족케 하고 금강 같은 보리심에 편안히 머물며 온갖 지혜에 태전하지 않으며 크게 정진함을 버리지 아니하여 보리문의 온갖 성근을 수호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나라는 교만을 버리고 보리심을 내게 하며 소원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에 머무는 데 편안히 머물게 하며 보살의 밝고 영리한 근성을 얻게 하며 선근을 닦아서 일체의 질을 증득해 하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원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원만하게 하고 또 소원을 성취하여 모든 보살에 머무는 데 편안히 머물게 한다. 그리고 금강 같은 보리심에 머물게 하고 마지막에는 선근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에 증득해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열어서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향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내가 해당된 경문은 아닌데 너무 좋아서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솔개참품이라는 데 보면 생각 생각마다 온갖 지혜에 항상 들어가며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되 모두 자제하여 막힘이 없이 사무치고 부처님 몸을 얻어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온갖 지혜를 얻고서 온갖 지혜로부터 몸을 내었으며 일체 열여 행하시는 곳에 따라 들어가 한량 없는 지혜의 법문을 열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생각마다 온갖 지혜에 항상 들어갈 정도로 삼매를 익히게 되면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고 자유자재가 돼서 막힘없이 다 사무치게 된다. 예. 이게 뭐냐? 회향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도솔궁중에서 하신 법문이니까 도솔천궁에서 하신 법문의 주 내용은 십회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회향하는 마음을 내면 이게 이제 우리 어려운 말로 넓고 좁은데 자유자재로 무예되는 광엽자재 무예문의 인증문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문장이라 이 말이에요. 화엄경이 매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작은 것이 응? 큰 데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고 서로 터럭 속에 큰 바다가 그 속에 다 들어가. 극락암에 그 올라가 보시면 그 옛날에 경봉스님께서 그 선방으로 만들 때 그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마연 선방에 있는 주련을 그대로 갖다가 글씨를 옮겨서 걸었대요. 거기 보면 못한 거해 개납수미 이랬어요. 이게 화엄돌입니다. 트럭 속에 큰 바다가 들어가고 또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곳에 수미산이 들어가더라. 응? 혀로는 범천세계를 다 그 속에 다 들어가고 응? 구포사해라 입 속에는 큰 바다가 그 속에 다 들어간다. 이게 이제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로 회향 소승이 대승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이 회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의 수행의 완성은 십지에 있는데 십지에 가는 길목에 십회향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구두쇠 보살 장가보내는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급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내면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급으로 한 생각으로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와 한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급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 아성지급을 한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급을 아성지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긴 급을 짧은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짧은 급을 긴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는 그 가는 것 아주 미세한 것들이 서로 용납하는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있는
이 미세상용 알림문이라고 하는 화엄의 시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예. 집착 없고 속박 없는 해탈해양. 그건 내일 법문할 내용인데 우리가 땡겨서 내가 잠깐 본 겁니다. 이것도 결국 뭐냐? 회양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겁이 즉 일념이라 법성계에 나오지요. 내 한 생각이 무량한 세월하고 바로 맞아떨어지고, 응? 무량한 세월이 내 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내 혼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무아라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라. 나를 못 떠나면 죽어도, 저기 화장하러 들어갈 때 나를 못 떠나면 어떻겠어요? 엄청 뜨겁겠죠? 그게 화장할 때 스님 불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그러죠? 스님은 거기 안 계셔. 이미 벌써 나와 계셔. 근데 이제 보살들이 이제 화장할 때는 보살 빨리 나와요. 다 죽어. 이래 되죠. 아이고, 이 내 몸이 나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아이고, 이거 내 거다. 아까 그 가사에 집착하는 티스타 비구처럼 이게 나다. 이래 생각하면 그 울고 막 성을 내지 않겠어? 근데,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 떨어지면 이 물건은 그냥 길바닥에 놔둔거는 낙엽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헤어나고, 아이고, 평생 모은 내 재산, 내 몸뚱아리.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으면 화장에 들어가면 정말 뜨거워. 엄청 뜨겁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제일 먼저 탐심이 조복이 돼야 돼요. 집착이 없어야 된다고. 그 아까 7일 뒤에 조각을 나누으니까 그 티사 비구가 천상에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7일 동안 부처님이 시간을 준 거야. 이게 정진해가지고 본인이 천상에 날 복을 지은 거야. 정진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회양하는 정신, 내 것을 내 혼자 쓰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지은 공덕을 남에게 회양하려고 우리가 회양 삼처 실언만 이래 하지 않아요. 에? 그래서 불보살의 경지가 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경지가 아닙니다. 한 천만 원 들여가지고 밥 사주고 아들 장가 보내는 마음만 열면. 그래 이제 십회향품 개송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여덟이라고 해놓은 사쪽에 옛날에 모든 중 따라 합시다. 옛날에 모든 중생 근지시려고 한량없는 급동안 지옥에 있어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용맹한 마음으로 늘 회향하며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국토에 부처님 계신 데는 모두 나아가 거기서 대비 세존 만나 배웠고 모두 공경하고 우러러 섬기옵니다. 머리도 보시하고 눈도 빼주며 손이나 발이거나 산과 가죽도 뼈도 주고 골수나 다른 것까지 모두 다 보시해도 인색치 않아 보살의 몸 구강의 자리에 올라 문벌도 좋거니와 인간의 재상 멀리고 현내의 중생께 보시 그 마음 환희하고 염려치 않아. 예.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어떻습니까? 수행할 때도 보살행,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베풀 때도 보살행을 합니다. 근데 화엄경의 결론은 마지막에 보현행엄품에서 열 가지 십대원을 하잖아요. 그게 화엄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온 세상 다니면서 그렇게, 예.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설매보살하고 연치보살이 옛날에는 그 설매보살은 그 선도심이라고 그랬어요. 연치보살은 옛날에 보리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좀 더 이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 예.
그, 성철 스님 상자라고 하는 스님이 지리산에 혼자 가서 토굴에 정진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와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한 10년을 다녔을 거예요, 그 보살들이. 그래서 내가 그 옆에 구경하면서, 야, 여기 대단한 보살들이다. 제가 출가했을 무렵에는 경다감이 와가지고, 그 보살 선방에 정진한다고, 이 풀 빳빳하게 입고, 그리고 정진한다고 그렇게. 그 설매보살은 시집도 안 갔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반으로 따라다니던 그 연치보살은 뭐 어디 호텔 뭐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팔았을 거예요. 그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그렇게 절에 보시한, 그게 보통 마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 이렇게 모든 중생 건지시려고 한량 없는 곡동한 지옥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경전에 나오는 이 개성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뭐 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뭐 화엄경은 대표적인 관념론이다 하는데, 화엄경 관념론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화엄경 읽으면 뭐 가난해진다고? 이 화엄경이 얼마나 이 부자 개성이고 부자 경전인데, 이거 통도사가 지금 50년, 60년 지금 화엄 살림 하는데, 통도사 가난해졌나? 모두 택도 안 되는 소리를 법사가 하고 있어, 그래. 아마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나가면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국토에 부처님 계신 데는 모두 나아가 거기서 대비세존 만나 배웠고, 가는 데마다 부처님 칭견하고, 응? 항상 내 머릿속에 부처님 먼저, 이게 있다. 여러분, 창령에 가면 관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예? 가보셨죠? 예. 거기가 옛날에 우리 경주 석굴암, 그 부처님하고, 아니, 대구 갓바위, 이런 부처님 모실 때하고 그 연대가 비슷해요. 창령에 불자가 많아요. 창령에는 산 위에 꼭대기에 그렇게, 부처님 석불로 모시고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창령 가서 옛날에 우리 사형님 절할 때 그 다니면서 창령 불자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은 설을 세도 절에 와서 먼저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집에 제사 지내러 가요. 왜냐?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거든. 부처님 먼저 항상. 거기 부처님 계신 데는 다 가서 거기서 부처님 만나 뵙고 공경하고 우러러 섬기옵니다. 예? 예. 공부 좀 하면 막 금방 젖어가지고 어른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보살행을 하려면 항상 그렇게 베푸는 마음과 그리고 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제8회향이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6회향에 나오는 건데, 머리도 보시하고 눈도 빼주고 손이나 발이거나 살과 가죽, 또 구강의 자리까지 다 보시하고, 그렇게 하니 그 정도 되면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법문이에요. 이 머리라든가 눈, 코, 손과 발 이런 것을 다 그렇게 다 남한테 보시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집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다 법문이지. 이 화엄경의 십지에 보면 제9지에 가면 아주 사무의 변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 이 십회향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는 물론 이제 재물이 있어야 되지만,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내 것이 아니라, 따라 해보세요. 우리 것을 만들자. 내 것을 만들면 나밖에 못 쓰지만, 우리 것을 만들면 모두 다 함께 쓴다. 이게 회향입니다. 그래, 우리 열심히 회향하면서 그렇게, 예.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 자, 그렇고 참 오전에 보여드린 이것도 회항하는 방법이야. 내가 23년 투자해서 만든 책,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스님이나 공부 잘하는 스님한테 공부하시라고 나중에 보시하세요. 저 나가시다 보면 이 안내장 있으니까 내가 이게 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이 책을 다 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덧붙입니다.